요소가 있고 한국과 북한의 관계가 그 주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라는 겁니다. 남북관계를 비핵화를 위한 중요 요소로 직접 고인합니다. 그러면서 남북관계는 북미 비핵화 협상과 병행해 움직이고 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일까요? 공동보조를 취하고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대봉입니다, 대봉.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 남북관계를 조율하고 미국이 북한과 비핵화를 협상하는 두 가지 이슈가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안녕하십니까? 오늘 그 한백산 도깨비가 그 건강검진을 받느라고 어제 저녁부터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병원 앞에서 김밥도 사고 대봉 감도 사고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먹으려고 이렇게 가면서 먹기 위해 샀어요. 여기는 강원도 태백시 호암동이라는 데입니다. 호암동. 오늘은 이쪽으로 해가지고 저쪽에 한번 저 서포 쪽으로 한번 내려가 볼 생각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검진하느라고 어제 저녁부터 쫄쫄 굶었는데 어찔어찔합니다 여러분. 먹은게 없어서. 집에서 나온 김에 다시 들어갈 수는 없고 어제 저녁부터 쫄쫄 굶었고 그래가지고 김밥을 먹어가면서 오늘 저 한번 나가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하는 거지, 저런. 침전지 이런 거 만들어? 옮기면 농공단이랑 올라올까? 자, 시청자 여러분, 여기가 그 옛날에 동점역 뒤에 사과밭이 있었던 그런 곳인데, 구문소 농공단지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는데, 농공단지가 이렇게 새로이 조성이 됐습니다. 능력 있는 유력 기업이 좀 들어와 가지고 우리 지역의 경기가 좀 활성화 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터가 아주 여러분 생각보다 상당히 넓은데요. 아, 여기 뭐 입주 업체가 들어오는 모양인데, 공장 조성 공사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보이는데, 여기가
옛날 여러분 그 우리 그 석포 쪽으로 가다 보면 구문소 지나서 그 오른쪽에 사과밭이 하나 있었는데 그 과수원을 다 밀어내고 구문소 농공단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걸 조성하기 위해서 널찍하게 한 6만평 정도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아이고 완전 눈밭이네. 요 밑에가 여러분요 동점역입니다. 동점역 요 오른쪽에 옛날에 그 민가가 서너 채가 있었는데 싹 뚫고 지금 하나도 없네요. 꽤 널찍하게 그래도 잘 해놨습니다. 오늘 시청자 여러분 그 한백산 도깨비가 아이고 눈밭이라고 잘 안 가려고 그러네. 조금 전에 그 건강검진을 이렇게 마치고 저쪽에 석포 쪽으로 그 이동하던 중에 장성의 구문소에 농공단지가 아주 널찍하게 이렇게 그 잘 조성이 되어 있다 이래가지고 한번 둘러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쪽에 오른쪽에 보니까 한 업체가 들어오기 위해서 이렇게 공장을 짓는 모습이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자 하루빨리 유력한 기업들이 좀 우르르 들어와가지고 우리 지역의 경기가 좀 활성화되는데 크게 이바지하기를 좀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찍하게 잘 해놨네. 잘 해놨어. 자, 여기는 새롭게 조성된 태백의 성장 동력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구문소 옆에 새로 이렇게 멋지게 이제 그 조성이 끝난 것 같은데, 농공단지 를 한번 둘러봤습니다, 여러분. 저 앞에 저 건너편에 바로 구문소도 보이고, 자, 도깨비가 이동 중에 구문소 농공단지 한번 잠시 둘러봤습니다. 여기는 태백 구문소입니다.